네, 포스코가 지정한 철강 가공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대창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2011년에는 코스닥, 그리고 2012년은 코스피의 시장에 문을 두들겼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삼고 초려 끝에 상장의 문턱을 넘게 됐는데요. 이 대창스틸 문경석 부사장을 모시고 직접 대창스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부사장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인가요? 실제 창업주가 저희 네. 아버님이 창업을 하신 회사고요. 실제 저도 이 분야에 뭐 지금 종사하고 있은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업계 종사를 20년이나 하셨는데 굉장히 젊으시고 예. 업계 일찌감치 발을 들여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창스틸이 과연 어떤 회사일까? 예. 아직까지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대창 스틸은 포스코로부터 코일 형태의 강판을 공급받아서 최종 수요가인 자동차, 전자, 건설사 등 200여 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사이즈로 재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업계 경력 지금 34년째 운영 중인 스틸 서비스 센터로서 주로 냉연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설립된 대창 스틸은 포스코 냉연 및 열연 가공센터 24개사 중 가운데 현재 매출 및 자산 규모, 그리고 생산 캐파 등전 부분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산 2천억 대, 매출 3천억 대, 그다음에 연간 현금 창출 능력 100억 원대의 경영 실적을 꾸준히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국내 인천, 아산, 파주를 비롯해 5군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2군데의 해외 출자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원자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철강 원자재를 직접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 어떤 상품을 제조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철강 제품은 포스코에서 일단 제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저희가 취급하는 탄소광 같은 부분에는 이 코일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 크게 나누면 열연과 냉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냉연 제품이고요. 이 냉연 제품은 열연 코일의 스케일을 산으로 제거한 뒤에 이 상온 상태에서 이제 재압연을 해서 코일 형태로 가공되는 제품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포스코에서 생산된 이 냉연 제품을 다시 최종 수요가의 요구에 맞게 바로 가공할 수 있는 형태의 폭이 좁은 코일 형태와 판재 형태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유수의 자동차사와 가전, 그다음에 건설 관련된 최종 수요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세 그리고 이익 성장세를 연출하고 있나요? 최근 5년간 저희는 사실 3천억 대의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성장세 자체는 지금 조금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강 경기가 사실 굉장히 지금 좀 침체돼 있는 부분도 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100억 대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5년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3%대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창사 이래 지금 33년간 한 번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적자를 보지 않은 흑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 유보율 자체가 누적으로 1302%에 달하고 있고 네. 이익잉여금 규모가 약 782억 원을 지금 시현한 부분으로 향후 상장 후에는 이 상장을 계기로 해서 네. 좀이 철강 스틸 서비스 센터 부분은 정체가 되어 있지만은 관련 사업으로의 다각화를 통해서 좀 성장을 지속해서 투자자분들께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시군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포스코와의 관계가 굉장히 두텁다고 말씀을 하셨죠. 뭐 포스코가 지정하고 있는 철강 가공 센터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다른 측면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요 고객사 자체가 굉장히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사업이 다각화가 돼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대응하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사업 다각화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철강 산업의 특성은 뭐 사실은 좀 안정적인 이익을 네. 유지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다각화 지금 또 특히 저희 같은 스틸 서비스 센터는 지금 좀 정체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다각화가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틸 서비스 센터 이외에 96년도서부터 이제 스틸 이중 바닥재 제조를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알루미늄 압연재 생산,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친환경 전기차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동 카트 분야에 진출하는 등 네. 다양한 부분의 이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 소재 산업으로서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금 저희는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고객사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포스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매출처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성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번에 이 공모를 하게 되면은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 텐데요. 이 자금을 좀 어느 부분에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뭐 물론 향후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할 네. 방침이지만 일단 현재까지 공모자금의 사용 계획은 차입금 상환과 아산 공장의 일부 그 설비 중에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한 교체를 위한 시설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나머지 금액은 회사의 운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금을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2011년과 2012년에 주식시장 상장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이유가 뭐였었나요? 이제 그때는 좀 철강 산업의 정체 부분이 향후 네. 전망 자체가 이제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금 보이고 있던 이익이라든가 이제 매출 부분이 철강 업황이 침체됐을 때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네. 그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한 어떤 심사 기준에서 저희가 좀 어떤 이 어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지금 최근 3년간 이런 업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물론 이익 규모는 좀 줄었지만은 네. 이제 어떤 그 과거의 호황 때와 비슷한 어떤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네. 부분이 이번 상장 심사에서 어떤 좀 증명이 돼서 또 저희가 어떤 예심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업황이 굉장히 위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이익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대창 스틸입니다. 자, 이런 대창 스틸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대창 스틸이 34년 만에 이제 IPO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 투자자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회사를 대표해서 이거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요.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어떤 안정적인 매출을 통해서 주주 여러분들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창 스틸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대창 스틸의 문경석 부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슈엔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현장 플러스에서 이어갑니다.